가정식 볶음밥 같아요. 어, 이 집 좋은데. 이 집 정말 맛있는 집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요, 유통단지입니다. 지금 지하에 주차하고 있는데 사진을 봤어요. 짬뽕 사진을. 근데 딱 보자마자 이거는 분명히 제가 먹고 와 맛있다 소리가 나올 것처럼 생겼더라고.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. 어, 양쪽 다 보성 짬뽕인가? 다른 집이에요. 아, 다른 집이죠. 집이에요. 짬뽕 맛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. 끼밥이랑 짬뽕 하나 주세요. 고수 좀 주세요. 푸드코트처럼 그렇게 됐거든요. 지하에 이런 데가 있구나. 짬뽕 7,000원, 야끼밥 7,000원. 맛있어야 될 텐데. 단무지 많이 주심. 왔다. 이쪽으로 다 주세요. 짬뽕 나왔습니다. 냄새는, 향은 생강향이 나네요. 그 다음에 이 깨하고 이 자체의 느낌이 대구 유명 짬뽕집들 중에도 비슷한 집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사의 학짬뽕 제가 위에 링크 올려드릴게요. 정말 똑같다. 여기는 특이한 게 이걸 주네. 우동 국물. 여기 우동 국물 주시네요. 역시 먹어봐야 되네. 다르네. 향만 비슷하고 달라. 몽하고 학 계열 같은데 먹으면 달라. 어, 이 집 좋은데. 국물만 먹으면 시원하고 좋은데 면이 싱겁다. 이게 국물만 먹었을 때 간이 딱 맞는 것 같은데 면을 먹으면 좀 더 국물이 더 세야 되지 않나 하는 느낌? 따로 놀진 않아요. 이제 맛있네.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되네. 처음에 먹은 거랑 다르네요. 아, 이거 무슨 좋은 기름 쓰시는 느낌이다. 국물 삼키고 면 넘기고 나서 그 뒤에 입에 기름 향 같은 게 남아요. 근데 그 기름 향이 되게 좋습니다. 짜장 같은 경우는 비벼서 조금 기다렸다가 드시면 좀 더 찐득하게 드실 수 있듯이 짬뽕도 마찬가지로 시간 지날수록 더 차가워질수록 진해지거든요. 그런 것처럼 얘는 지금 아주 맑은 느낌이거든요. 오히려 이렇게 진할 것 같은데 국물은 맑은 느낌의 국물 맛이고 생강 향만 있을 뿐이고 이 집 정말 맛있는 집입니다. 얼핏 그냥 좀 표현을 그냥 빌리자면 칼국수에 짬뽕 맛을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원한 맛, 그리고 아주 깔끔한 맛, 수준이 있는 맛이네요. 자, 오늘 하나 또 배웁니다. 사람 속도 모르듯이 음식은 사진이 똑같다고 해서 그 맛이 아니고 향이 똑같다고 해도 그 맛도 아니고 내가 상상하는 맛이 아닐 수 있어요. 먹어봐야 합니다, 음식은. 분명히 딱 보면 아, 뭐 어디 맛있겠네? 아, 그 맛이겠네? 드셔보세요. 다릅니다. 달라요. 콩나물도 들어있고 시원합니다. 서운한 짬뽕. 서운한데 대구 특유의 그 진하고 뻑뻑한 향하고 그런 것들도 같이 담아낸 맛. 중국 음식 중에 가장 야시시하고 끼부리는 음식 하면 야끼밥이죠. 야시시하이 마. 어? 자, 이 야끼밥. 이게 바로 볶아서 당근하고 이런 야채들이 아삭아삭합니다. 아삭아삭해. 아삭아삭. 마치 찐 먹는 것 같아. 달아요. 어? 나갈 때 계산해도 되네. 아, 몰랐네. 여기가 중국집이 아니고 분식집이잖아요. 더군다나 국물을 또 익어주잖아. 우동 국물. 분식이 가깝습니다. 중화요리 야끼밥보다는 뭐 오징어 덮밥? 그런 맛에 가까워요. 불향이나 이런 걸 좀 더 넣으시고 단맛을 조금 빼고 좀 맵게
칼칼하게 불냄새 내면서 그렇게 만드셨으면 중국 야끼밥의 느낌이 좀 살 것 같은데. 오징어 덮밥에 고기 넣어주신 것 같아요. 맞죠? 맛있죠? 맛있는데 분식집에 파는 그 덮밥 맛이야. 맛있는 덮밥. 맛있는 덮밥. 저 야끼밥에 있던 걸로 밥을 한 말아서 먹어볼게요. 틀림없다. 맛있다. 맛있어. 시원합니다. 좀 더 매우면 더 해장하기 좋을 것 같아. 여기 추천합니다. 맛있네. 여기는 짬뽕 국물 주시네. 스멜 좋아. 가정식 볶음밥 같아요. 여기도 서울식 비슷하네요. 제가 제일 싫어하는 햄 들어가 있네. 이거는 보슬보슬이야. 이거 그냥 수분기만 조금 빠진 느낌. 살짝 이제 기름은 좋은 거 쓴다. 부대 끼는 게 하나도 없네. 계란 보이시죠? 이게 이제 중국 오리지널 그 계란 볶음밥 스타일이거든요. 그냥 일반 밥알 형태의 거의 뭐 99%고. 여기 햄 보이세요? 햄? 햄 있는 스타일들이 대구에는 잘 없거든요. 볶음밥 중에 이렇게 햄이 들어가 있어요. 제 영상 중에 보면 햄 들어가 있는 집이 두 군데인가 있습니다. 서울이랑 수성구 트럼프월드. 거기다 어릴 때 먹던 이 커다란 햄처럼 햄 향이 되게 세거든요. 이렇게 작아도 이 집은 햄 향은 없어요. 밥알만 풀풀 날리고 매매 치대듯이 볶으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. 볶음밥을 여기 짬뽕 국물에 먹어볼게요. 맛있다. 와, 이렇게 먹어도 맛있네. 여기는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? 아, 예, 잘 먹었습니다. 수고하세요. 네. 저 집 짬뽕 맛있네요. 맛있다.